안녕하세요. 라즈베리 파이 초보자를 위한 4족 로봇 만들기. 저희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서 4족 로봇 소개 그리고 OS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 첫 번째로는 4족 로봇 구매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즈베리 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라즈베리 파이 OS 설치 및 세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앞으로의 수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 4족 로봇 구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4족 구매 로봇을 여기 세이프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구매를 진행했고요. 여기 썬파운더 라즈베리 파이 4족 거미 로봇 키트라고 되어 있는 거 구매하실 건데, 생각보다 금액이 좀 크긴 하죠. 149,000원이고 15만원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택배 비송 뭐 3,000원 따로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여기 세이프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구매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자료를 만들 때 당시에는 이 세이프 네트워크에서 파는 썬파운더 라즈베리 파이 4족 거미 로봇 키트가 제일 쌌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고 아니면 조금 바뀌어서 이거보다 조금 더싼게 있다면 좀더싼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이거 구매하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도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라즈베리 파이 4족 거미 로봇 키트지만 실제로는 라즈베리 파이가 들어있지 않은 로봇 키트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라즈베리 파이나 그리고 한개더 있는데 배터리, 그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터리 두 개만 동봉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여기 프레임이라든지, 여기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라즈베리 파이랑 배터리랑 이두 개는 들어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한번더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는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 4족 로봇 구매 방법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이 키트 어떻게 구매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전 네이버에서 검색을 진행해서 진행을 했고요. 왜냐면 네이버가 조금 더 최저가라든지 이런 걸제 생각에는 잘 찾아주는 것 같아서 진행을 했으니까 여기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진행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여기서 구매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싼그 뭐라고 할까요? 싼그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구매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전 여기에 라즈베리 파이 4족 로봇 키트라고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게 많은 키트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여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썬파운더 라즈베리 파이 4족 키트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진행을 했고요. 이걸 진행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 여기서 쇼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그나마 좀잘 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7만 2천원부터 시작해서 되게 비싸요. 근데 전 아까 14만 9천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으로 내리다 보면 되게 많은 로봇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기 14만 9천원짜리 썬바운드 라즈베리 파이 키트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구매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싼거 구매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4만 9천원이고 15만원 돈이고, 여기에 택배비는 3천원이 붙는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로봇인데, 한번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라즈베리 파이 있잖아요. 라즈베리 파이, 그리고 이쪽엔 보이지 않지만 실제 밑에 부분에 그 뭐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부분도 따로 구매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좀 내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썬파운드에서 만든 그런 다양한 로봇들이 있고, 다양한 그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그런 거 이용해서 진행하는 키트들이 많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밑에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텐서플로우나 오픈CV나 딥러닝, 머신러닝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것들을 다 다루진 않을 거고 아마 여기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카메라 모듈이 하나 있어서 그 중에서 오픈CV 이건 한번 사용해 볼것 같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리다 보면 구성품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라즈베리 파이 18650 배터리 두 개는 별도로 구매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라즈베리 파이 위에 올라가는 키트 핸 그리고 카메라, 초음파 센서, 그리고 많은 서브 모터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여기 펑션 같은 거에도 텍스트 투 스피치 TTS 그러니까 내가 적은 글자를 이렇게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술이죠. 그거를 할수 있는데 실제로는 한글은 안 되고 영어만 가능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는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사진 찍거나 동영상 찍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초음파 센서 이용해서 앞에 거리에 물체가 있으면 피해 간다든지 말라 물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스피커가 있으니까 당연히 노래도 출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살아온 QR코드 인식, 얼굴 인식, 색깔 인식, 카메라로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일부분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한번씩 해볼 거고요. 실제로 이 썬파운더가 그런 뭐죠? 어린 친구들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는데 블럭 코딩으로. 근데 저희는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딩을 할 거니까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그런 컨텐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쪽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강의들은 다 썬파운더에 있는 그 도큐먼트 있는 걸 토대로 진행을 했고 이 도큐먼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예제만 뚝 올려놓고 그냥 설명이 좀 부실한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알아보고 물론 이거 기반으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서 내용이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설명이 가미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돼 있는 키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전 로봇 키트, 그러니까 거미 로봇 키트죠. 거미 로봇 키트를 사용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것보다 더싼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싼거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라즈베리 파이 그리고 18650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까지는 별도로 구매해 달라 라고 한번더 말씀드리고 이걸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한번 말씀드렸을 때 까먹었다라든지 나 듣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희 다시 PPT로 돌아가서 다음 거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이제 한번 더 확인해 볼 건데 저희 PPT로 돌아왔는데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 중요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이 라즈베리 파이나 그리고 여기 배터리 18650 배터리를 추가로 구매해 주셔야 되고요. 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홀더나 충전기까지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두 개를 구매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이두 개를 구매하면 아마 로봇 키트랑 합쳐서 대략 제가 생각했을 때 18만원 또는 좀더 많이 나가면 19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아두이노 키트랑 그러니까 아두이노 그런 로봇 키트랑 비교해서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죠.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 그런 로봇 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비싼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비싼지는 전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비싸게 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올리는 그런 라즈베리 파이 그런 강의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로봇 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많이 나가는 편이고 그거 외에는 좀 이제 기초적인 키트들 있잖아요. 뭐 센서만 들어있거나 그런 키트들은 조금 저렴한 편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잘 확인하시고 가격이나 뭐 그런 메리트를 좀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런 그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네,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게더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강의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렇게 구매 방법을 한번 알아봤으니까 저희 두 번째 라즈베리 파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라즈베리 파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라즈베리 파이랑 아까 말씀드린 아두이노 이렇게 두 개가 아마 대표적인 그런 교육용 키트 교육용 그런 보드 드릴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아두이노 많이 배우시겠죠? 자, 그래서 아두이노랑 라즈베리 파이랑 도대체 어떤 게 다르냐?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라즈베리 파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두이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랑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어떤 게 차이점이냐 볼 건데 이렇게 표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다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라즈베리 파이였죠. 라즈베리 파이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뭐 메모리 I/O 출력 컴포넌트가 외부로 연결된 프로세서다 뭐 쭉쭉쭉 적혀 있는데 그런 건다 필요 없고 정말 대표적인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주로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된다.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뭐 여러 가지 인베디드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한다 뭐 쭉쭉쭉 적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알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주로 세탁기, 에어컨 등에 사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컴퓨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요즘 컴퓨터를 잘안 쓰고 휴대폰을 좀 많이 쓰긴 하겠지만, 컴퓨터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보면, 제가 뭐 유튜브를 보던지, 게임을 하던지, 웹서핑을 하던지, 여러 가지 동작을 여러 개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을 분할해 놓고, 창이 뭐 4개면 4개, 2개면 2개 띄워놓고, 유튜브, 인터넷,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멀티로 돌릴 수 있는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세탁기, 에어컨 등이 있는데, 세탁기나 에어컨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가지 기능밖에 못 합니다. 세탁기도 돌리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기기를 또 제어하거나, 또 다른 동작을 또 하진 않잖아요. 에어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주변, 그러니까 모터나 센서나 이런 것들을 제어해서 거의 한 가지 일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렇게 차이인데 그럼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모터나 센서를 제어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여러 가지 동작을 연속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기능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개도 가능하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세 번째 라즈베리 파이 OS 설치 및 세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OS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대표적인 OS는 라즈비안 OS가 되겠죠. 자, 그래서 라즈비안 OS인데 이 라즈비안 OS 말고도 OS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우분투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센토스라는 OS도 올라가 있고 아무튼 리눅스 기반의 OS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OS가 라즈비안 OS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OS를 설치하려면 일단 먼저 프로그램을 설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라즈베리 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라즈베리 파이 이런 홈페이지가 뜨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홈페이지가 뜨면 여기서 어떻게 여기 라즈베리 파이 OS에서 여기 소프트웨어라는 곳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윈도우 맥이면 맥, 우분투 본인의 컴퓨터에 맞는 그런 운영체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로 다운을 받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설치를 진행하시는데 설치를 진행하실 때 설치된 파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인스톨 눌러져 있을 거고요. 인스톨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뜨는데 피니시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이 이미지를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제 라즈베리 파이 그런 데서도 공식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SD 카드에 이 OS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은데 물론 버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 사진을 들고 와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 자, 그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OS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OS를 선택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체제가 뜰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미디어 플레이 OS라든지 뭐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걸 누르지 마시고 한세 번째인가 네 번째 있을 텐데 여기 라즈베리 파이 OS 아더라는 걸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라즈베리 파이 그 OS가 이렇게 좀 버전이 업됐는데 그 버전으로 하니까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OS를 올려놓고 최신 버전 OS를 올려놓고 진행을 하다가 보드에 있는 스피커가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해보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최신 OS는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탄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동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버전, 조금 구 버전을 사용할 건데 그렇게 옛날 버전은 아니고 그래서 이 아더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밑으로 내리다 보면 여기 라즈베리 파이 OS라고 돼 있어서 64비트짜리가 있을 거예요. 5월 3일에 뭘 릴리즈됐다라는 게 있을 텐데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내가 선택한 저장소 이거를 선택해서 내가 입력한 그 SD 카드 있잖아요. 그거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눌러서 내가 선택한 물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 거인데 이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좀 다른 거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SD 카드나 이런 거를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라이트를 눌러 주시면 어떻게 잘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이 완료되겠죠. 선택이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뭐 정말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예스를 눌러 주시고 쭉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채팅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은 뒤에 있는 것부터 마무리하고 할까요? 일단은 이렇게 세팅 완료되고 라즈베리 파이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뜰 겁니다.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이런 화면에서 일단 와이파이 연결 진행해 주시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랑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걸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걸 진행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여기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보고 이렇게 코딩을 하면 모니터가 작거나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로 라즈베리 파이의 원격으로 접속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뭐 라즈베리 파이 컨피그라는 거를 그런 쳐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메모,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진행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가장 베이직한 방법이 터미널 창에 들어가서 라즈베리 파이 컨피그를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이거 알려드린 방법 다음에 그 뭐죠? 실제로 보여드리는 곳에서 제가 이제 그 메뉴 창에서 들어가는 법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터미널 창에 sudo raspberry 다시 config 입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뜰 텐데, 창이 뜬 곳에서 여기 보시면 이런 옵션이 보이시죠? 이런 곳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쪽에 있는 SSH 있잖아요. 이걸 허용해 주셔야 되니까 SSH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Yes 눌러주시면 잘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완료되셨다면, 일단은 인터넷 주소를 알아내셔야 되는데, 그 IP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 ifconfig. 그래서 이걸 입력해 주시면 이쪽에 뭐 192.168.0.29, 물론 이건 다르겠지만 이렇게 주소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푸티 이용해서 진행을 하실 거니까 여기 푸티 설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신 다음에 오픈 눌러주시면 되는데, 할 때마다 이거 입력하기 귀찮으시면 이거 입력하신 다음에 내가 정하고 싶은 별명을 적고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 이름으로 이 주소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든지 이거 누르고 오픈을 누르든지 하면은 그 주소에 저장이 되니까 그것만 잘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하시고 나면 이런 식으로 잘 들어 푸티에서 잘 진행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빠르고 말이 좀 길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실습을 진행 한번 해볼 테니까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까지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이제 라즈베리 파이 그 OS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인터넷 구글에 뭐라고 검색을 하시면 될것 같냐면, 여기에 라즈베리 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라즈베리 파이라고 검색을 진행해 주시고요. 라즈베리 파이 검색을 진행하시면 이 위쪽 부분에 지금 뜨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가 뜨는 게 보이실 텐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시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밑에 있는 이미지는 좀 다르지만 여기에 소프트웨어라고 적힌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여기 라즈베리 파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내려와 주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창과 같이 뭐 윈도우 맥이면 맥, 우분투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들어오신 다음에 저는 윈도우니까 윈도우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할 거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창이 뜰 때까지 바로 넘어갈 건데,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좀 설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확인해 주시고 이제 멈춰 놓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화면을 전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설치가 되는 화면으로 바로 넘어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넘어와졌으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진행해야겠죠. 설치가 아니라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여기에 운영체제 선택 보이실까요? 이거 선택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위쪽에 이렇게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라즈베리 파이 OS Other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5월 5일 이 부분이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까 그 뭐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5월 3일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라즈베리 파이 OS 여기 64비트짜리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저희 이제 저장소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저장소는 지금 제가 SD카드를 컴퓨터에 넣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저장소 선택 누르면, 아까 제가 이렇게 SD카드를 넣은 부분, 그러니까 여기 SD카드 있잖아요. SD카드 32기가짜리인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클릭을 해 주시면, 어떻게 여기에 쓰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SD카드에 있는 모든 게 지워진다 라고 적혀있는데 예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 예 누르면 이런 식으로 포맷 해주세요. 포맷 누르거나 취소 누르거나 해주시면 이렇게 쓰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해보니까 한 5분 또는 SD카드가 느리거나 조금 옛날 버전이라면 10분 정도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넘어갈 건데, 저는 바로 넘어가지만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잠시 멈춰 놓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쓰는 동안 완료될 때까지, 완료되는 곳까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 다 쓰기 완료되면 확인까지 올라가고요. 확인이 100%가 되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이제 완료되는 부분까지 한번 같이 기다려 볼 건데요.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좀잘안 되는지, 좀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잘 확인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 잘 되겠죠.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를 할때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도 세팅을 진행해야 되니까, 와이파이도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분의 키보드, 그리고 그 모니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줘야 컴퓨터로 SSH를 진행을 해서 원격으로 접속이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 이거 진행되는 동안 미리 세팅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수강생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그만 그 라즈베리 파이 전용 그 모니터라고 할까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확인하는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네.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런 창이 뜨고 확 계속 누르면서 제거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라즈베리 파이에 끼워서 업로드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OS가 잘 올라갔는지 라즈베리 파이에 끼워서 확인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저희 그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그리고 라즈파이 컴피그까지 같이 한번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그리고 그 뭐죠? 컴피그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팅하기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한번 들고 와봤고요.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SD카드를 이렇게 연결하고, 아까 연결했던 SD카드를 연결하고 이제 전원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전원이 올라가는 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연결되는 사이에, 부팅되는 사이에 여기에 그 뭐죠? 키보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 진행하고 있고, 연결이 진행되는 사이에 한번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라든지 키보드라든지 그리고 마우스라든지, 이건 지금 터치되는 패널이라서 좀 마우스는 연결 안 했는데, 실제로 이걸 하려면 마우스까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떴고요. 그리고 이렇게 뜨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파일, 이렇게 세팅하는 부분이 뜰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 눌러 주시고, 여기에 유저 이름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전 이름은 파이로 하고 123 비밀번호 123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나중에 컴퓨터로 라즈베리 파이 SSH로 푸티로 이제 그런 원격 접속할 때 비밀번호랑 아이디가 필요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짓지 마시고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걸로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넥스트 눌러서 넘어가게끔 해서 리스타트 누르게 되면 아마 이제 리부팅, 재부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부팅 되는 것까지 한번 기다려 보고요.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아무래도 조금 초기에 첫 번째 세팅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물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 부분도 네,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됐다면 여기에 이 와이파이를 먼저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러 주셔서 여기에 와이파이를 먼저 인터넷을 연결 진행해야 되니까 여기에 인터넷을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에 비밀번호가 틀렸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네, 연결이 됐고요. 인터넷도 연결이 됐다면 여기 터미널창 보이시죠? 이렇게 터미널창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터미널창이 뜰 텐데, 여기에 어떤 걸 치면 되냐면 sudo apt get update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완료될 겁니다. 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이거는 좀 잘, 이것도 오래 걸려요. 실제로 뭐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D 카드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은 좀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됐다면 get 업데이트 할때좀 문제가 있나 보네요. sudo apt 업데이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업데이트는 뭐 괜찮으니까 넘어가고 sudo upgrade -y 하면 yes 누르지 않고도 넘어가 주니까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오래 걸리니까 좀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될 때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까지 완료됐고요. 자, 이렇게까지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됐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피그를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sudo raspi-config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실제로 이런 창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꺼보고 실제로 메뉴에서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까는 PPT로 말씀드렸으니까 PPT 보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메뉴에 들어가셔서 여기 퍼포먼스에 들어가셔서 여기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실제로 인터페이스로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인터페이스 들어가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SSH가 보이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세팅이 완료되는 거죠. 세팅이 완료되면 이게 끝이고요. SSH 이제 접속을 할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IP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fconfig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192.168.0.2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주소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찍고 진행하는 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제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서 원격으로 실제로 접속이 가능한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원격 접속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렇게 푸티, 일단 이 푸티로 원격 제어하는 거 한번 해볼 텐데, 아마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푸티라는 프로그램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 푸티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PUTTY라는 게 있죠.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이 뜨니까 그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요. 다 되신 분들만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마 쉽게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 이제 아까 확인한 IP 있죠? ifconfig으로 확인한, 저는 192.168.0.102인데, 이걸 어떻게 여기에 192.168.0.102라고 입력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거 계속 치기 귀찮다 라고 하시면 여기 이름을 정해주시면 돼요. RPI라고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 Save를 누르면 이 Save가 저장이 되고요. 다음부터는 이 RPI라는 이름으로 192.168.0.102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이걸 더블 클릭하든지 오픈을 누르든지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에다가 어떻게 아까 처음에 라즈베리 파이 설정할 때 이름 파이 적어주시고 비밀번호는 123 적어주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보이지 않으니까 입력하시면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여기 이 창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거다, 코딩을 진행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여기 if티를 이용해서 if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떠줘야 수업이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되셨으면 기본적인 세팅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희 다시 PPT로 돌아가서 다음 거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프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센서를 사용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여기 서보라는 서보 모터를 진행할 거다라는 예시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센서를 사용할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 센서에 대해서 서보 모터에 대해서 어떤 원리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특성이 뭔지 이런 거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런 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볼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코딩도 해보고 센서 연결도 하고 그런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거 배웠는지 한번 같이 마무리 한번 진행해보고 끝내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세팅만 진행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라즈베리 파이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키트라든지 그 위에 확장할 수 있는 모듈이 따로 있거든요. 미리 뜯어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센서를 연결해서 확인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수업의 제가 좀 말이 좀 빠르고 좀 그랬지만 수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빨랐다면 일시정지하거나 다시 듣기 하거나 좀 느리게 듣기는 하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좀잘 해보시고 놓치는 부분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저희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